이번 주 셀프 카메라는 제 전지현입니다. 상대모사 해드릴게요, 다른 걸로. 쭈꿀! 아, 꿀이야, 꿀! 박진혁 씨의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?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깨끗한 여자예요. 정말 쉬운 개구리가 낙지를 먹으면 개구락지. 제 희정이가 없는데. 나라라 새까만 구이. 오렌지 구이 몇 번까지 나왔어요? 아, 나 이게 아파요? 아나 아파요. 그래서 누구? 11번. 지금 이게 발열 에너지야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답이 뭐냐고. 기다려봐. 어? 이게 지금 이 3번. 부산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요. 우리 세모가 안 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.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. 온 동네 왕자만 득실득실한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왕자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그 남자도 왕자가 된 거야. 그 정답은 이집도 왕자. 이거는 제 스티커 사진 책이거든요. 이 안에 보시면 친구들 사진이에요. 스티커 사진 이렇게 모아뒀어요. 자, 스티커 사진을 이쁘게 찍으려면요, 먼저 이 조명발을 잘 받아야 돼요.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얼굴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얼굴 작게 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. 뒤로 가서 이제부터 찍겠습니다. 스티커 사진을. 1,000원만. 아, 진짜? 내가 눈 때문에 안 했어. 잠깐만, 다시 한 번. 3,000원만.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인위적인 것들을 늘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말하기 쑥스럽지만 뭐 청순, 섹시. 네. 글쎄요, 아무래도 어리니까 그렇지 않을까. 이상형이 꽉 집어서 말해서 말할 수 없어요. 네. 없고요. 그냥 귀여운 남자가 좋아요. 아, 귀여운 남자요? 만나다 보니까 귀여운 것 같아. 그래요? 예. 저는 이제 고3이니까 11월 달에 시험 보고 내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저와 같은 수험생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내세요.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. 네, 제가 닥터예요. 그댄 곁에 없지만